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비계 물량 사출입니다. 자, 먼저 쌍, 줄, 비계는 건물 높이 곱하기 건물의 외주 길이 플러스 7.2입니다. 두 번째, 외줄 비계 및겹 비계입니다. 이것은 건물 높이에 건물의 외주 길이 더하기 3.6입니다. 다섯 번째,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조는 벽 외면에서 산출합니다. 벽 외면에서 산출하고요. 자, 쌍줄 비계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쌍줄 비계는 건물 외벽 중심 선으로부터 90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 면적입니다. 자, 외줄 비계 및겹 비계는 건물 외벽 중심 선으로부터 45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 면적을 말합니다. 비계 다리입니다. 건물 연면적 1000 해배당 마다 한 개소 설치고 폭은 90cm입니다. 자, 지금 비계 물량입니다. 쌍줄 비계 건물의 높이와 건물의 외주 길이의 7.2. 외주 비계 금융은 3.6. 철 콘크리트는 벽 외벽에 산출하는 거. 자, 이제 일곱 번째. 자, 낙하물 방지막입니다. 자, 낙하물 방지막은 자, 고층 작업 시 낙하를 방지하고 떨어지는 비산물이라고 하죠. 비산물에 로 인한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5개층마다 한 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덟 번째, 보호막입니다. 시가지 공사의 외벽 공사 자, 보호막입니다. 시가지 공사의 외벽 공사에 사용이 되고요. 비산물 낙하 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 비계 면적 또는 외벽 면적으로 산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방호 시트입니다. 철골 공사에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소요 바닥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자, 이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자, 결론. 자, 결론.
자, 첫 번째. 가설공사는 설계 도서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방서 등에는 설치 기준 등이 간략히 표시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요. 꼭 필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좀더 많은 비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낙하물 방제망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층작업시 낙하를 방제하고 비산물로 인한 안전을 목줄하고 5개층마다 한개소 설치입니다. 자, 보호막은 시가지 공사, 외벽 공사, 비산물 낙하 방치 이런 거를 합니다. 방호 시트는 차후 공사 안전을 목줄하고 소유받아.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가설 공사는 설계 도서 없습니다. 지방세 등에 간략히 하고 앞으로 많은 연구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가설 공사비에 대해서 2022년 6월 1일 The Best or Nothing 가설 공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